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이 아가씨는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훌랄라 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15층 난간 베란다 발코니 그 꼭대기인데요. 제가 거기 놔두는데 햇빛이 안 나는데도 얘들은 이 아가씨는 춤을 추네요. 우리 꼬맹이 분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비가, 얘네들은 빗물을 한 번도 거의 못 먹었어요. 벌써부터 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대 있는 애들도 제가 거의 안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혹시라도 햇볕 보고 탈까봐 다 여태 덮어놨었어요, 망사로. 근데 이제 그 한 2, 3일 전에 구름이 자꾸 끼고 그래서 벗겼는데, 근데 요렇게 보세요. 누다, 이게 뭐죠? 무슨 캐로? 캐로? 맞나? 이거, 저는 이것만 키면 생각이 안 나요. 영상만 키면. 그거 금인데. 그리고 제가 워낙 라울 좋아하잖아요. 라울을 항상, 이런 애들을 이렇게 잔뜩 심어놨다가 가을에 예쁘게 합식해서 또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가 한겨울에 냉해로 보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 마리맘입니다. 이거 예쁘죠?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이게 손, 이름표가 저 안에 있는데, 저거는 벤바디스. 여기도 누다. 이건 누다가 아니에요. 그 매직잼 골드인데 헛소리 했어요. 제가 비가 오니까 뭐 헛소리를 질질해요. 비 오면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비 오니까 온 삭시는 쑤시고요. 이렇게 하우스 뚜껑을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하늘이 이래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 가까운 산도 잘 보이지 않네요. 여기는 왼쪽 바깥 거리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오늘 비가 부족한 애들 비 좀 먹으라고 여기 난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는 예전부터 제가 다육이 시작할 초창부터 항상 이 거리대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이럴 때 빈 곳에 있는 화분들이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잘 있어요. 여기 미니 콩분들, 왜 이렇게 마리맘은 콩분 아니면 롱분을 좋아할까요? 둥근 화분을 안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사랑무도 물을 많이 먹어서 이게 색깔이 빠질까요? 작년까지는 이게 너무 예뻤는데 올해 이상하게 이렇게 푸릇푸릇해지네요. 이게 푸른기를 뺄 수 없는 알록달록한 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년에는 정말 이게 이뻤어요. 근데 올해 푸릇푸릇해지고요. 나가보자. 여기 비가 이렇게 빗소리도 좋네요. 여기 치설송은 벌써 엄청나게 꽃대를 많이 폈어요. 저는 매년 그 치설송 꽃 피고 나면 씨앗 발화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 던져 놓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하나씩 나오고. 아이고, 이거 데뷔쳐라. 그리고 여기 라울이 또 있네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 그 옆에는 로또, 그 옆에는 또 누다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크라시언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나. 바닐라 비스를, 엄마야, 왜 자동 급수되고 있네요. 여기에서 물이 너무 넘치니까. 바닐라 비스를 제가 완전히 큰 얼굴을 뚝 잘라버리고 싹둑싹둑 해놨더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박을 나오고 있고, 여기, 러블리 로즈. 이것도, 이게, 그게 뭐죠? 생각 안 나. 이거 자연으로 이렇게 분지한 거거든요. 요거.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외두였는데 원래 갑자기 혼자 분지해갖고 사두로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고 얘는 그
끝이 왜 빨갛게 하면서 가는 건데 물을 다 뺐네요. 덮어놓으니까 이것도 희...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이게 뭐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홍등도 이렇게 빠져 있고 제가 이렇게 막 그 집시나 연봉들 이렇게 쪼꼬미들 사가지고 달구고 싶어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얘네 색감들은 참 예뻐요. 예쁘고 아 나 정말 이렇게 이름표를 뽑기가 어려운 곳에 놔둔 애들은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려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핑크 치설송이 있어요. 실내 안에도. 근데 얘네들도 다 꽃피었어요. 전 이런 게 예뻐요. 왜 예쁜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분이거든요. 이거 전부 그 어디 분이지? 이 그 황토분 많이 만드는 데서 나온 저 동그라미 분 저게 생각보다 다육이가 좀 잘 크더라고요. 요런 목대 있는 것들, 늘어지는 것들, 요런 애들, 이 백봉국 같은 애들, 참 이런 애들 잘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볼켄시금? 맞나? 아, 진짜. 이제는 써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약해서 제가 아예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유통에다가 너무 약한 애들 화분해서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입고로 잠시 쉼터를 만들어줬는데 여기가 왜 더 자리가 좋은 걸까요? 금 다 빼고 정말 다 가려고 길을 쓰던 애들이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오늘 비가 너무 오니까 기뻐가지고 좋긴 한데 아씨 삭신이 아파요. 베란다로 또 나왔습니다. 저희 거리대는 집에는 딱 세 개 있어요. 베란다 거리대, 거실, 좌우측으로. 요거 보세요. 이 랜디 제라늄은 해를 본 애들은 좀 진하고 안쪽에 있는 애들은 연한데 봄, 정말 이른 봄, 아니 이른 봄은 아니었을까요? 한 4월 달부터 피웠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피고지고 한답니다. 또 이거 필레아 페페, 페페 얘는 제가 아주 쪼꼬미를 나눔 받은 건데 이렇게 크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유로 키 크지 못하게 목대를 일단 굵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목대도 두 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를 쳐서 또 외목대로 키워볼까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수박 페페는 이런 애들은 농장에서 크고 온 애들이고 집에 오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다 다져지면서 조그만 애들이 쉴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좋아하는 우리 집 콩분 금이 아주 이렇게 줄렁줄렁 달려 있어요. 금들이에요. 금들 금 저기 콩난 이래가지고 너무 예뻐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제 치설송 밭이에요. 여기서 좀 크면 다른 데다 꾹 눌러주면 또 하고 또 나오고 해요. 제가 항상 씨앗을 여기다 그냥 던져놓으니까. 실내는 제가 올해는 좀 요상한 짓을 했어요. 그 제라늄들 조금 약한 애들은 조금 큰 화분에다가 뭐 4개, 5개를 다 모둠으로 심어가지고 옥상에다 갖다 놨어요. 그냥 한번 넣으면 살라면 살고 갈래면 가. 그리고 여기 아직 꽃대도 물고 있고 짱짱한 애들은 제가 이쪽에 놔두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이렇게 식물등을 켜주고요. 아직도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은 이거 제가 이제 삽목해서 키웠는데 얘도 꽃피고 그 뒤에 흰색 싹스럼도 꽃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 꽃도 보고 싶고 가을에 단풍도 너무 예쁘긴 하지만 꽃을 좀 일찍 보고 싶어서 제가 따로 이거 꽁에비름 삽목이 아니고 먼저 실내에서 키웠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밖에 있는 애들은 꽃이 이렇게 일찍 안 펴져요. 꽃 이거 너무 예쁘죠.
밖에 있는 애들은 가을, 여름 더 지금보다는 좀 늦게 꽃을 피면서 막 가을이면 단풍처럼 새빨갛게 물들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나누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놨더니 진짜 꽃대가 줄렁줄렁줄렁. 그래서 잘했다고. 저 혼자 마리맘 칭찬해. 꽃 너무 예쁘죠? 꽃은 항상 예뻐요. 허약꽃 같기도 하고. 내 맘이죠.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요 아이. 얘는 항상 여기 방그늘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애예요, 이거. 미니 페추니아과인데 진짜 이렇게 조금 힘이 없다가도 물한컵딱 주고 나면은요. 짱짱하니 정말 꽃을 추울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얘 제가 한여름을 아직 안 넘겼잖아요. 7, 8월을 계속 꽃을 핀다면 이거는 연중 무휴 꽃 피는 그런 페추니아인 거가 확실합니다. 너무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기 페추니아도 올해는 집에서 크고 있어요. 얘가 지금 아직 이게 꽃을 안 피고 지고 나더니 꽃안 피고 가족 수만 계속 늘이고 있는 아, 또얘 이름 또 까먹었습니다. 그 외두짜리 가져와서 꽃이 피고 졌는데 꽃대를 잘랐더니 이런 식으로 옆에서 엄청 가족이 늘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씩 따가지고 분배를 세간사리를 내주고 그러면 좀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빼고는 사진 찍기가 겁나요. 여기는 왜냐하면 앞에 이런 애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참잘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사이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치설성 여기 핑크 치설성 또 꽃대 물었습니다. 희성 이거 희성금인데 너무 예쁘죠 꽃처럼. 진짜 아가아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도 아가아가 해요. 크지도 않고 한 포트 정도인데 근데 물은 저렇게 예쁘게 들어주고 있고 저기 천대 전송 철화도 아가아가 그래서 와서 지금까지 저 자리에서 식재해서 내놓고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묵을 때까지 놔두려고 워낙 애기가 왔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큰 애들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정말 아가하가 한 거를 데려다가 키우는 재미로 이제 키우고 늘리는 재미 그런 걸 좋아해요. 뭐큰 분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큰 분들은 외려 제가 다육이를 심는 것보다는 꽃들을 심어놓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는 게 이제 저는 그런 게더 좋습니다. 요 안에도 여기가 많이 비었어요. 여기도 뭐요 5단짜리 선반도 많이 비었고 제가 옥상을 그늘막을 저기 가든서부터 뒤까지 다 쳐가지고 반그 그늘막 그늘막 안에서 꽃들도 훨씬 잘 크더라고요. 땡볕에서는 꽃이 잘안 힘들어해요. 물도 너무 자주 줘야 되고 그랬더니 그늘막을 쳐놓으니까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되고 꽃들이 항상 싱싱해 있어서 제가 요번에는 집에 거를 많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가서 물 주고 그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물 주고 그런 건 힘들었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가니 이 장마는 어떻게 이제 또 장마하고 또 전쟁이 또 치러지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색비름은 제가 지금 내일 이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꽃 피고 막 그런 애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거는 제 키만큼 컸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까지 다 크면은 이걸 다 어떻게 키우나 그랬더니 화분에다 키워보니까 그게 거름이 너무 좋아서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씨 뿌려놓은 데서 이렇게 모듬모듬으로 해가지고 요런 데, 요, 풀분에다가 해놨는데 자리를 다 잡고 이렇게 컸어요. 이거는 이제 내일 총네 포트인데 개체수는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나눠 가게끔, 제가 이거는 내일 갖고 이제 나갈 겁니다. 이거를 나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꼭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것보다는 이게 참 순둥순둥 잘 크고 화려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 꽃보다 예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내일은 이제 나눔하기로 이 바구니 채 이렇게 들고 가서 알아서 이제 가져가라고 할 거고요. 이제 또 제가 나눔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그 삽목판에다가 아가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다육이 꼬지 입고를 근데 한 1년 키우니까 제법 다육이 티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파리만 갖다 왜 해놨나 그런데 이제 다육이 모양을 내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제가 이제 조그만 화분에 처음 막 키우시는 분들은 큰 화분보다는 조그만 콩분 정도의 조금 더큰 그런 화분들이 훨씬 사용하기 좋고 키우기가 아마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데다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지고 다져지면 잘못 건드리면 뿌리채 흔들리니까 다져지면 나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멀리 보내는 거는 이제 어렵고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콩분들은 한 군데다 다 모아놨어요. 이제 꼭 그렇게 이제 하나씩은 드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씩 드리기 위해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래, 요새는 그런 거할 일이에요. 뭐더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뭐막더 사갖고 어떻게 제가 할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근데 이제 화분은 조금 더 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이 저희가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5,000원 넘어가면 벌벌 떨었던 때가 진짜 몇해 전인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조금 배짱은 늘어나더라고요. 막 10,000원 넘게 15,000원 이렇게 주고 사고 근데 화분은 정말 비싼 거 산다는 거는 조금 제가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분 위주로 했는데 이제 하나씩 화분이 예쁜 게 눈에 들어올 때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거기다가 분갈이해서 이제 오래 키우고 싶은 애들 그런 거 외에는 마리밤 올해 되게 편하게 다육 생활하고 있어요. 몸만 안 아프면 되지요. 그러면 예쁜 것들 내가 키우는 애들 내 영상에 저장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토요일인데, 여기만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비가 많이 올때 계곡이나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